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혁국민운동본부 TV, 또 시사타파 TV 애청자 여러분. 또 어제 촛불항쟁 1주년 기념식 때 함께 해주셨던 저희 형제 자매 프로그램들, 새가 날아든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고발뉴스, 또 안진걸 소장 등등 해서 이 진보 스피커들과 함께 어제 생방송으로 우리 개국본 합창단 여러분들이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셨고, 조 장관님도 그 페이스북에 1주년 기념 영상 잘 봤고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사태 중심에 검찰개혁 이퀄 곧 언론개혁이라 할 정도로 언론과 검찰이 검언유착이 돼서 한통속으로 국민들 위해 군림해서 좌지우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 왜곡부도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좀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 의원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예. 이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고, 국민의힘이 103석, 뭐 무소속 합치면 110석 정도로 2대1인데도 여전히 언론 지형은 오히려 반대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힘을 내시고 잘못된 언론의 그 폐해를 더욱더 알려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이슈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언론개혁 이슈들과 함께해 주실 우리들 언론개혁 메신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검찰개혁의 전문가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애를 하느라고 자리에 못 오시고 전화로 약간 땜빵을 하신 네. 오늘 가을 버버리가 멋있습니다. 예, 추남입니다. 가을 주자를 써서. 본인이 본인이라 추남이라고 한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 아무튼 팔뚝이 아름다운 남자, 우리 언론계 마동석 김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지난주 것까지 합해서 맹활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 내용까지 제가 다. 네. 그리고 네. 민주당 176명 의원들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팩트 체크로 우리 국민들의 속을 단단히 시원하게 해주시는, 반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 금배지를 단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화력이 떨어지고 몸을 사리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의의 민족으로. 아, 제가 하품하죠. 제가 좀 아까 이제 YTN 출연했는데 그 한 30분을 너무 집중해서 팩트만 막 하느라고 머리를 썼더니 갑자기 오늘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눈밑이 피로해 보이세요. 네, 진짜로. 에너지를 집중 너무 써서 막 그렇죠. 외워가지고 수치 막 막 얘기하고 근거 얘기하다 보니 아우, 저도 막 이렇게 뻥도 좀 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가지고 저기 대충 시간 때우고 입으로 때우고 못하겠어요. 뭐, 그지? 그렇게 하는 패널들도 많고 일부 그런 의원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독립운동하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정말 헌신했던 분들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은 목숨을 버리시진 않으셔도 되잖아요. 네, 예. 안 무섭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4월 달에 국민들이 그 몰아준 그 힘을 잘 못 쓰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또 늘 비판적 경고를 하면서 저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 변호사께서 발제해 주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가 전체 주요 내용은 아닌데 몇 줄 일부 들어간 걸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언론연합회들이 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양 몰아붙이고 여기에 또 국힘당, 국민의 흥당이 또 결합을 시킨 건데, 어쨌든 상식적인 국민들은 나쁜 거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네. 법무부에서 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제해 주시죠. 네, 어제 입법 예고가 됐고 기사는 이제 며칠 전에 벌써 나왔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제 상법에 일반 조항으로 넣겠다라는 거 하고, 많이 지금 같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 그 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이고요. 이게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 그 참여정부 때 사계위 사계추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가장 컸던 거고요. 예. 법조인들만 아는 얘기지만 뭐 조금 이제 벗어나긴 하지만 집단소송제 하면은 우리 뭐 가습기 살균제도 있고 디젤차 뭐 배출가스 그 조작한 그런 사건들에서 우리나라 집단소송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있는 나라들은 피해자들이 다 구제를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다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영리활동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조금 더 그 피해 구제를 쉽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 징벌적 배상하고 집단소송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예. 법무부가 아,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저희가 징벌적 손배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언론만 저희가 딱 집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언론중재법에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법의 일반 조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 그동안은 지금 한 19개 정도의 개별 법률에 징벌적 배상이 도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마다 내용들이 약간씩 좀 달랐어요. 배상도 뭐 3배도 있고 5배도 있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도 있고 고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이 있는 법이 있고 없는 법이 있고 사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예,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 중에 예, 이러한 그 고의나 중과실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이제 5배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되고 입증 책임 전환도 우리가 그 상행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를 대신 기업이 입증하면 이제 면책되게 하는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마치 언론 보도에만 국한된 것처럼 지금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오늘 보니까 뭐 기자협회, 뭐 신문협회, 뭐 세 가지 협회가 뭉쳐서 세 가지가 뭐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뭐 반대 성명을 냈던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언론사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인이라고 하는 상법에 들어가서 이제 상인이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상인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그런데, 책임을 지는데 예. 그러면 언론사만 하지 말란 얘기냐? 예. 예, 그거는 또 다른 특혜예요. 이거는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특혜를 달라라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공정의 목을 메면서 왜 언론사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보다 중요한 건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 지금 문제되는 사모펀드 같은 것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도 언론 보도가 이제 언론사의 어떤 상행위이잖아요. 이제 기업의 활동인 거죠. 예. 본질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가 고의 과실로 남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언론사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언론사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들이 지금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조금 저로서는 저는 이것들이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 무리들을 이것들이 하는 줄 알고 아, 너무 좋아서 보니까 편집인 신문 저 신문협회 그다음에 편집인협회 네, 기자협회 그다음에 기자협회 네, 네, 네. 이 셋이 같이 성명을 냈더군요. 네. 무슨 기자협회가 신문협회하고 냅니까? 이거 완전 그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성명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최근 기레기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는 배경 그리고 기레기들이 없어지지 않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성명이에요. 네. 무슨 기자협회가 사용주들 모임인 신문협회 이런 데랑 성명을 냅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익 수호에 있어서는 기득권 수호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 거죠.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6년에 신문지국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예. 살인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빠지는 착시 중에 언론사에 대한 것 중에 이게 핵심적인 게 언론사가 기업이세요. 기업.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돈벌이잖아요. 그런데 신문사, 방송사, 이게 공영방송 빼고요. 그러면 공익적인 일을 하니까 이게 기업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데 기업 아닌 듯이 행동하고 예를 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기업으로서의 사활을 걸고 판매 부스 높이려고 지구끼리 싸워서 살인사건을 벌이는 피 튀기는 그 경쟁 논리에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문 지면이 그 기업 운영 논리랑 별개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주예요. 그래서 부동산 광고가 왜 개판이냐. 네. 신문사 광고에 있어서 부동산 광고 비중이 2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익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종교와 더불어서 굉장히 성역이죠 성역. 예, 성역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180석 몰아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경우도 정부는 그게 보수건 진보건 예.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세무조사 하자 그러면 언론 자유, 뭐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나요.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언론 기업이 자기의 상품이 신문이잖아요. 네? 어쨌든 네. 주 상품이. 그런데 그 신문이 불량품을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른 기업은 망했어요. 이 정도 불량품 냈으면. 그렇죠. 근데 안 망한단 말이죠. 네. 왜? 여러 가지 허위 왜곡 논리로 포장돼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이번에 성명을 낸 세계 단체는 이번에만 처음 성명을 낸 건 아니고 이 징벌적 손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한다는 성명을 지속적으로 셋이 계속 같이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목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명백히 어떤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언론의 자유를 들이민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허위 오보를 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의 네. 표현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그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게 지금 법무부의 이제 보도 자료에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 절차나 억제 책임 미비하다. 이게 이제 보도 자료에 들어갔어요.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뭐 그 언론에만 적용이 되는 것처럼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지금도 이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더라도 지금도 언론의 잘못된 그 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실효적이지 못하고 손해배상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을 안 하는 추세예요. 웬만하면 그렇죠. 예, 그 면책 그 폭넓게 인정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번에 상법에는 고의 중과실이라고 들어갔지만 실제 지금 그 소송 실무에서는 거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 정도 수준돼야지만 예.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는 굉장히 적게 인정. 그런데도 이렇게 바로잡을 하려는 노력을 아예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기득권을 지키게 한 저는 발악으로 보이는데 자 변호사님과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론 기사님. 참 언론인이시고 네. 우리 팩트 위주의 언론이시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일단은 이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악의적이라는 용어가 예. 그 나쁜 뜻, 나쁜 의도 이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걸 알고도 썼을 알면서도, 경우. 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악이라는 뜻을 나쁜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사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기사 내용을 사실 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정의연 관련한 기사들이 대부분 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이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정의연 취재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회계 부정 뭐 그렇게 해서 의혹이 막 쏟아질 때 이게 회계 부정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명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1시간 이상 통화를 하고 그리고 뭐 이용수 할머니의 BTS 패딩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거는 보도가 나가면 정의원의 어떤 신뢰도에 타격이 갈 줄 알았을 거고 그리고 명확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건데 이런 보도는 처벌을 받아야죠. 사실은. 그럼요. 네. 네. 이거는 의욕 부풀리기였고 사실 그 정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의원에 대한 그 그냥 근거 부 그러니까 의욕 부풀리기였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좀 없어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 네. 조국 딸이 세브란스 찾아가서 자기 네. 피부과 그 가 오겠다고 했다는 네. 그것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포르쉐 조국 전장의 딸이 포르쉐라고 뭐 우리 집 저기 개총수님 같은 경우에는 BMW를 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S클래스를. 그래서 그런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악의적 보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고 해도 그냥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던가 그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그 지금 근거 조항들이 있어요. 있었으나 너무 네. 미온적이었으니 그렇습니다. 차제 일반론으로도 강화하자는 것이 네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뜻도 그런데 유독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 마냥 누려왔던 언론인들이 일부 나쁜 언론인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개혁에 저항을 하는데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에서
요건이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기업 자유 방행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은 기업들은 지금 뭐 기업 활동 위축된다 뭐 이러면서 또 반대를 하겠죠. 예, 하는데 사실은 다른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보다 유독 이제 언론계의 반대 예.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뭐 이게 지금 뭐 이대로 입법 예고가 된 것이긴 하지만 뭐 이대로 통과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다만 100번 양보해서 그 언론의 자유가 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자유민주주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더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번에는 뭐 여기는 이제 고의 중과실로 돼 있어서 예. 저희가 기존에 얘기해 왔던 악의적인 악의성하고는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론 보도를 여기 넣을 것인지 따로 떼서 규율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뭐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예, 토론을 통해서 뭐 수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마저도 부정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까지도 안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 허위 정보를 통한 그 사익 추구 행위는 비단 언론사들만 하는 건 아니라 우리처럼 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1인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이 마구마구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러면 이 징벌배상이 적용이 되는 거냐라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언론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영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상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팩트 체크하지 않고 뭐 이제 중과실이니까요. 사실은 이게 가짜일 것 같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질러보지라고 하는 쪽으로 방송을 이제는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어떠한 제재도 없이 널리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구제 수단, 뭐 규제 수단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80석에 가까우니 범여권이 뜻만 있다면 통과가 정기국회 내에서 가능하겠죠. 될 수 있죠. 네. 네. 그 예전에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언론협회나 지금 기자들이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혹은 기사를 쓰기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적인 어떤 인식과는 되게 동떨어진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한 책에서 제가 그 본 기억이 있는데, 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지상에서 싸우던 육군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트라우마에 굉장히 빠지는데 그 공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미사일을 떨어뜨렸던 사람들은 뭐 수만 명이 죽어도 트라우마에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찔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지만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취재 현장에서 사실 있다 보면은 그 지금 국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분들과 얘기를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현상이 되는 건데. 지금 기자협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공군,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밑에를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든 말든 뭐 기업이 허위 정보로 망하든 누가 쟤네는 왜 저래? 예. 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죠. 죽음으로까지 가든 신경을 안 썼던 그야말로 아주 사악하고 오만했던 언론 권력이었었는데 모든 자유와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죠. 예. 근데 어떤 언론만 왜 그럽니까? 종교만 왜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두 가지 영역의 논의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데 하나가 포탈이 과연 언론인가예요. 포탈의 편집 보시면 어떤 때 분통 터지시죠. 그렇죠. 대개 분통 터지시죠. 두 번째는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 이건 언론으로 보면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규제를 하려면 이제 지능을 먼저 해주고 규제하는 거거든요. 요즘 지능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포털이든 뭐. 1인 미디어. 예.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가.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도, 지금 21대 국회도 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뭐 냈지만 3배. 그런데 교문이잖아요. 그거는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해당 그러게요. 상임위가 해야 네.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짜뉴스와 관련하여서는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좌우해요. 지난 미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만 유독 영향이 제한적이고 연령별 계층별로 보면 고령층이 영향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방통심의위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걸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다한 그 방송에 대해서는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계속 미래에 내가 뭐 될까 생각해갖고 역할 안 하면 안 되죠. 아, 이 얘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7시 26분인데 민언연에서 대한민국 언론 현상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 일부 아주 나쁜 언론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재판 모니터도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지 우리 민언연의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전화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신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네. 조두순이라는 정말 흉악범, 파렴치범, 네. 그 악범이 네. 출소를 했는데 또 다른 출소를 할 예정이죠. 할 예정인데 또 다른 피해를 네. 걱정하는 건데 지금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문제로 모니터가 됐는지요? 네. 이 아동성 폭행범 조두순 씨가 이제 12월 그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 이 조두순 씨가 그 범행에 비해서 제대로 이 형벌을 받았냐 이런 논란은 지속돼 왔는데 네. 이제서야 이제 언론들이 그 출소를 앞두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지만 예, 특히 이번에 언론들이 이 조두순 씨 출소를 임박해서 보도하는 것 중에는 이제 조두순 씨 출소를 앞둔 그 피해자와 조두순 씨가 거주하게 될 곳이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이제 걱정이 크고 또 그 조두순 씨가 거주하게 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게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이게 범행이 다시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막을 거냐 예방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법도 제정하겠다 이런 게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당연히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12년 전에도 언론들이 이 사건을 특히 이제 성폭행 사건들을 보도할 때 이게 피해자에다 주목하지 말고 가해자가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가해자에 주목하자라는 게 지속적인 사회 목소리였어요. 네. 예, 특히나 사건명을 부를 때 피해자 이름을 딴 것으로 사건을 부르지 말고 가해자 사건으로 부르자. 예를 들면 예,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지.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피해자의 가명을 쓴 땡땡땡 사건으로 언론들이 대부분 불렀었는데 이제 12년 전에도 언론들이 좀 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예, 다시는 이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으로 부르지 않고 가해자 사건으로 부르겠다라는 거를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다가 아예 예, 기사로 크게 고지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언론들이 이 조두순 씨 출소를 앞두고는 다시 피해자 이름을 다시 이제 재소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재소환 정도가 뭐 대충 여러 차례인지요? 너무나 심각할 정도인 걸로 모니터가 됐는지요? 네. 매우 심각하죠. 지금 이게 9월 4일, 9월 4일에 이제 이 조두순 씨가 앞으로 이제 출소하기 100일을 앞둔 건데 예. 이때부터 28일까지 24일간 55개 언론들이 언론을 분석을 하니까요. 예. 피해자 이름을 언급한 기사가 61개. 이제 포털 네이버 기준으로 하면 97개에 달하는 건데 이게 가해자 이름과 같이 변경한 것까지 치면은 더 많아지는데 왜 이 사건에서 다시 피해자 이름을 다시 소환을 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9월 20일과 23일 피해자 아버지를 이른바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터뷰를 지적하거든요. 예. 제목은 역시 그 피해자 가명까지 이제 언급한 제목이었는데 빚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비 주고 싶다 안산 떠나라고. 네, 또 다음 날은 우리 그 피해 아동을 치료했던 그 주치의 신의진 씨를 또 인터뷰를 해서 나라가 조두순을 못 막아주면 땡땡땡 돕기 모금 나서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뭐 일면 삼면 뭐 이렇게 거쳐서 실는데요. 중요한 점은
물론 이제 피해자 목소리에 주목했다는 점은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심지어는 가족들의 수익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 또 지금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그 피해자를 유추하거나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상세하게 보도가 되는 아주 부적절한 내용으로 네.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두 개의 인터뷰를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피아동 이름 가명이지만 44회나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 과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게 이게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주목을 하면서 이러한 그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 대책이 무엇이냐를 돌아보는 기사인 건지 예. 아니면 대중들의 왜곡된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이 구독 수나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상술인 건지 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잇따라서 이런 성폭행 사건들을 보도할 때 워낙 문제 보도들이 많아서 한국 기자협회 이거 뭐 기자들 현업주 중에 최대 조직이죠. 예. 기자협회하고 인권위원회 또는 기자협회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도 만들었고요.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실천 요강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한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러한 요강이나 기준에 따르면 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상을 휴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범죄 유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피해자가 책임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세세한 사적인 정보까지 노출을 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를 하게 됐고요. 이 면허트 결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신문이라서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접수는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 등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제3자의 시민단체나 독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처럼 사회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거에 실효적 수단은 없죠. 아, 지면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라든지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언론 중재나 또는 뭐 민사나 이런 관련 제도로 호소할 피해 구제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보도를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김진규 변호사님도 그 현장에 계시지만 네 실효적인 방안은 없는 사안인데 예. 일단 이 여성계에서 이거 여성 단체나 또 이런 쪽에서도 이번에 이런 조선일보의 이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이런 잘못된 보도에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론이 더 이상 이런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다시 피해자를 주목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다시 또 이러한 보도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이 힘들겠지만 계속 모니터해 주시고 예, 사회적으로 네. 국민들이 이런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런 나쁜 신문들 이런 근데 말을 하면서도 말을 들을까요? 법이 있어도 제재를 해도 안 듣는 이 신문들이 아무튼 그렇죠. 나쁘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신미 사무처장님 또 한 가지 네. 이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동범 씨의 재판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 네. 해보시면 어때요? 아, 네. 이 뭐 지난해 바로 딱 1년 전 상황이죠.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제 장관 후보자로 후보자가 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언론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네. 지금 이제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재판 하나가 또 동생 조건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이 18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실 조건 씨에 대해서는
7개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 동생은 조건이죠. 참, 오촌 조카가 조동범 씨고. 아니, 오촌 조카 아니고. 네. 동생. 동생,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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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혐의였습니다. 근데, 18일 날 1심에서는요, 이 중에 사건 하나만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자, 7건 중에 하나만 유죄로 하나,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하나, 유죄 인정돼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언론들이 바로 1년 전에 그, 지난해는 이 동생 조건 씨와 그 조 전 장관의 관련성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또는 조국 사태 보도의 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그 동생 조건 씨와 조 장관이 연루된 거 아니냐, 관계된 거 아니냐, 예, 불법적인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 단 7일간 그 조국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국 동생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건수를 봤는데요. 네. 살펴보니까 53건에 달했어요. 방송만요. 신문 빼고 방송만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TV조선하고 채널A가 11건, 12건씩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른바 TV조선과 채널A가 가장 열을 올린 거죠, 이 보도에.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그렇게 뭐 많은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라고 열을 올려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유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살펴봤더니요, TV조선 채널에 딱 한 번 보도했습니다. 한 네, 번. 그것도, 예. 네. 네, 그것도, 뒤에서 그 뒷부분이죠. 10번째, 11번째. 꼭지를 뒤로 돌려서. 네. 그렇죠. 지난해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앞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다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도 예를 들면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중에 하나만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의 유죄 받은 거는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를 부정하게 채용했다. 이건 부정하게 채용하는데 관여했다, 이 사안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난해 조국 전 장관과 동생이 불법 의혹에 관여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이번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TV조선과 저희가 채널A만 채널A의 보도를 보니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예. 조국 동생 채용 비리 유죄 법정 구속 TV조선 보도입니다. 그러면 7가지 혐의 가운데 왜 무죄라고 판단이 되고 하나만 유죄가 됐는지 이런 핵심적인 해설은 없이 사실은 단순하게 처장님 지면을 네. 생각한다라도 7분의 1만 유죄라고 7분의 1 쓸 공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죠? 아, 네. 혹은 일부도 아니고 사실 그 정도면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채널A도 역시 동생 법정 구속 검찰 사탄 조국 이렇게 했는데요. 예. 당일날 이 두 방송사는요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해설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예, 이런 거를 커녕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나라고 하면 그래서 조국 전 장관 SNS부터 들여다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 채널A는 제목에 검찰 탓한 조국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조 장관이 조 장관이 SNS에서 검찰을 탓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또 상당히 한 문장만 따서 또 왜곡 보도를 예.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저희는 조국 전 장관의 SNS를 인용을 하려면 그 인용이라도 그러면 취지를 제대로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만 잘라서 조국 전 장관이 마치 검찰 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된 쟁점은 해설은커녕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만 강조를 해서 네. 지난 1년 전 본인들이 보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는 이런 보도 태도를 보였다. 정말 무책임한 보도에 그죠? 그렇게 나라를 흔들듯이 대서특필 해놓고서는 7개 중에 한 가지만 유죄로 나왔고 그것조차도 조 장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런 해명은 쏙 빼고 네. 유죄 이렇게. 유죄. 그러고 조 장관이 그날 당일날 SNS에 올린 것 중에 한 문장만 잘라서 검찰 탓을 했다. TV조선은 더 나가서요. 심지어 이번에 그 1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예.
예, 이 판사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또 뜬금없이 판사 탓을 하는데요. 예, 사람 털기가 또 특기들이니까. 네, 판사가 예전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판사들의 모임에 소속된 판사로서 특정 성향을 가진 것처럼 그것이 재판에 마치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또 그 뜬금없이 판사의 문제제기,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보도를 한 것은 결국은 의도적인 보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좌파 운동권 머리를 통해서 또 그 판사 먹칠을 해야지만 자기들이 보도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갖다 붙이게 하고요. 자, 네. 오늘 한 25분 정도 인터뷰했는데요. 신미 사무처장님. 네. 늘 저희 국민들에게 나쁜 언론들 이렇게 경각심 일으켜주셔서 감사드린데 너무 이런 보도 보시고 신문 읽고 방송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또 잘 살펴서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니 그런 정도의 필요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10월 중에는 잠깐이라도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10월에는 얼굴 뵐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방송이라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했는데도 참 들을수록 그죠? 우리 사실 이 얘기는 민원연의 언론 보도 행태나 그 다음에 이 양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접근하고 질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사실 김지미 변호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처참한 보도들인지 그죠?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조건 씨의 공소장에는 혐의가 6개예요. 7개가 아니에요. 근데 보도가 7개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오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김미리 부장판사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님 재판을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이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검찰의 공소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 부분 채워서 재판에 임하시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 기간을 주기도 하죠. 그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이름 붙은 그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한 재판에서도 검찰이 우리가 공범수사 때문에 수사를 그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해서 세 달 미뤄준 분이에요. 오. 그러면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특혜 받은 건데 일종의 제가 보기엔 배려를 굉장히 받은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분한테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재판에서 마이크를 안 쓰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아, 그냥 마이크 안 쓰고 말로 하세요? 원래 목소리가 크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 예전에 이제 카페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선 카페에서 앉아 계신 분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크신데 재판장 해주고 안 들리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을 되게 이제 뭐 우리법연구회까지 갖다 붙이면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기는 즉 재판을 봤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현장의 팩트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도 3분의 1이기 때문에 과반으로 따져도 진 거예요. 근데 뭐 여섯 개 중에 한 개 혹은 일곱 개로 보도된 것 중에 하나라면 거의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목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유죄니까 유죄인 것처럼 한다는 게 전형적인 오보 중에 악질적인 오보인 게 바쁘시다 보니까 밑에 내용은 잘 안 보시고 제목 위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사실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기사 개수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예. 이 것 그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그 단신 처리가 나가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해설 기사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재판들과 연결해서 기사를 하나 쓰고 그럼 보통 3개, 4개씩 쓰는데 요새 기사는 거의 그만큼 안 나오니까 되게 눈치 보여요, 사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언론인의 자세죠. 자기 얘기가 맞았다면 맞은 대로, 틀렸다면 솔직히 왜 틀렸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인데 앞서 말한 새 언론단체가 뭉쳐서 너무나 상식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자유 탄압 운운하면서 지금 아직도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들이요. 뭐 검사도 그렇고 지난번 의란을 일으켰던 예비의사들과 현직 의사들 그리고 지금의 이 기자들 정말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따가 성대모사 제가 한번 할 텐데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우리 또 김태현 기자가 너무 현장에서 좀 전에 말씀했지만 법정에서 현장에서 발로 취재하는 기자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그
딸의 표창장에 관련된 재판 이거 가지고 날아갈 게 재판하는 것도 너무 우습긴 한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동양대 김덕환 교수님이 나와갖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김덕환 교수 외에도 키스트에서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있던 연구원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재판에서 제일 집중이 됐던 건 그거죠. 그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재판이 연기되지 않으면서 그날 재판에서도 쓰러질 뻔하고 네. 결국 부축받아서 나간 그 사안이 보도가 되면서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날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김덕환 교수가 이제 최성애 총장과 그리고 그 행정처장 그 당시에 행정지원처장 정규섭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상장 대장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 근데 그 논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아들에 대한 상장만 그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동양대에서 알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아들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성애 총장이 딸한테 표창장이 나갔던 걸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표창장 대장에 아들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표창장 대장을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재판에 나왔던 이제 옥모 씨 그분이랑 몇몇 분들이 아들이 그 상장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시기에 상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면밀하거나 친밀하지가 않아요. 학교마다도 그렇고. 창장이라고. 왜냐하면 네. 그게 무슨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너졌던 이미 무너졌던 검찰 측 증인의 발언으로 증언으로 무너졌던 얘기는 상장 대장이라는 게 원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그 기록만 해도 실은 상장 대장이라고 있으면은 뭐 2017년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나갔다 하면 2017-1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맞는데 예. 갑자기 막 2만 번이 만 몇 번이 나오고요. 말이 안 되는 상장 대장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는 이제 지지난 재판에서는 조교들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붙였다. 실제 관행이 그렇대. 임의대로 붙였다. 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김덕환 교수가 얘기한 건 그 당시에 이제 최성애 전 총장이랑 그리고 그 정규섭 씨 두 사람이랑 상장 대장을 폐기하는 것을 와. 논의하는, 폐기를 논의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런 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최성애 전 총장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녹음이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불로 태웠다고 얘기가 나와요. 상장 대장을 불로 태웠다. 그래서 수습하고 있다. 그 이분의 말이 이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까지 않고 계속 쥐고만 있었던 건데 이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사를 혹시 보시면은 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키스트에 있었던 연구원 얘기예요. 이게 전에 얘기 나왔던 게 조민 씨가 그 연구실에 나와서 엎드려 잠만 잤다.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면 한 5분, 10분 되는 잠 24시간 중에서 혹은 몇 시간 중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때도 지금도 사실은 열심히 안 한 게 인턴 활동을 안 한 거냐. 사실 그런 논란이 아니라면은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건데 그 당시에 조민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 연구실에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날 그게 확인이 됩니다. 이 연구실에 예. 있었던 연구원이 그 당시에 분란이 있었던 건 맞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 인턴 그 고등학생을 신경 써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죠. 검찰이 갑자기 되물어요. 그 뭐 인턴 그러니까 인턴이 왔던 게 맞냐 아니면 분란이 어떤 내용이었냐 분란이 있었던 건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조민 씨를 봤다는 그런 얘기와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라니까 이 사람의 발언을 탄핵하려고 해요. 근데 웃긴 건 아니 왜 기소한 걸까요? 기소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싶은 거겠죠 검찰로서는. 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네. 예. 이날 재판에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도 되게 구체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 줄 서 있었던 거 봤고 그리고 그때 인사를 했다. 줄 안 서 있으면 특혜 받았다고 할 뻔했네요. 검찰이 네. 뭘 물어보냐면 그때 밥값이 얼마였냐고 물어봐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아?
3,000원, 그러니까 학식이니까 3,000원이잖아요. 3,000원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2,500원이면 거짓이라 가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이 찌질한 검사들인데, 일부지만. 네. 그리고 이날 그 김덕환 교수의 증언도 검찰이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탄핵하려는 내용이 아들을 봤냐, 못 봤냐예요. 근데 아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허. 그러면 재판부가 그것을 제지를 하고 질문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되게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모든 지금 이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잘못하는 게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 정도껏 해라 비례의 원칙인데 신경 안 써야 될 거는 이만큼 이렇게 중정 박덩큰 같은 국기문란 내지는 이런 월권 뇌물에 가까운 것들은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박덕흠은 국기문란이라기보단 돈기문란인 거죠. 돈기문란이 되면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월권이기 때문에 국기문란으로 이어지고. MB가 국기문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그쵸, 권력을 MB는, 사적으로 이용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MB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박덕흠도. 그래서 요거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 지난 4월에 최성애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상장대장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지, 보지 못한 상장대장을 왜 폐기하려고 논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기 이게 얘기할수록 너무 네. 아, 유치하고 뭐 까미 안 되고 너무 참 지저분한 얘기들이라서 검찰이 작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가족을 털었을 때 이 표창장 가지고 다행히 이번 주에 추미애 장관 아드님 그 표창장 얘기는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표창장은 기대했는데 혹시나 나올까 혹시 싶었는데 표창장 받을 일을 안 했나. 여기까지 하죠. 이제 오늘의 네.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에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서해 아니지만 북한 쪽의 그 영역에서 피격이 네. 되고 그 후에 전에 예. 얘기 조금만 더 붙일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하세요. 이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 예. 예. 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요게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건데 왜 관련이 있냐면 이 당시에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아, 기억나요. 폭로를 합니다. 환경부 전,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다 내보내려고 했다. 그때 시끄러웠죠, 아주. 시끄러웠죠. 네. 근데 이 재판 지금 많은 분들 이제 그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리스트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가 뭐냐면 이게 이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다음 임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확인했던 리스트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증언까지 나오고 있냐면 블랙리스트의 대상자예요. 이 대상자가 그 임기가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좀 출근해 주시면 안 되냐고 블랙리스트를 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출근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어떤 분한테 특혜를 주려고 했다. 예. 그래서 환경부 내부 문건 그 뭐랄까 면접 자료 문건을 줬다.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구글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자료가? 네. 내부 문건이. 내부 문건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감찰 무마 있잖아요. 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까지 폭로한 사람은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말의 신빙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력에 대한 예, 부분이. 예. 예,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한 그 의혹까지 김태우 수사관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재판에는 지금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재판에 나왔었는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앞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건너 들었다. 그리고 그 티타임에 있을 때 다음 감찰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한 거 가지고 폭로를 한 겁니다. 조민양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뭐 읍수했다고 한 그 기자랑 똑같은 타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엿듣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써재끼고. 예. 그 당시 그분이 말을 해재끼는 거죠. 네. 김태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는 한번 취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네네. 국민의 흠당으로 강서에서 나왔지만 진성준 의원한테 아주 참패를 했죠. 그분이요. 네. 네. 그 저를 또 고소했잖아요. 모욕죄로. 토론회에서 제가 저 최민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늘 저희가 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와서 근데 어찌 저만 한 게 아니라 윤영찬 수석, 당시 홍보수석,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속담과 비유해서 얘기하고 이랬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고소군발 남발하는 것 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법세르니 사준모 참 진짜 법이 살려준 것들입니다. 실제로 옛날 같으면 그 보통 재판에 가면은 증인이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에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은 검사들이랑 눈을 마주치고 막 이렇게 스파크가 튀면서 힘이 나오고 증언이 서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할 때 검사들이 땅을 봤어요. 김태우 수사관 안 봐요. 에이 저 새끼 뭐야 저 그런 거죠 이제. 아이 저걸 믿고 내가 기소하고 말이야. 또 고소당해. 네. 아닌데 우리 총수가 지금 6건 걸려 있어서 저도 조금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안 당할랍니다. 네. 저는 지금 고소당했던 게 거의 10건인가?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아시겠죠? 아무튼 진영 논리로 우리 편이 오라가 아니고요. 그렇죠. 70년 동안에 글쎄요 퍼센트로 하면 제가 보기에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진보도. 저는 그래서 왜 주치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 담당 변호사를 하나 만든 김지미 아니 김지미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 아니었어요? 주치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그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제 변호사 불러주세요. 뭐 그렇지, 하잖아요. 주치처럼 네.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아, 네. 자, 그럼요, 당연하죠. 뭐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우리 43만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고 네,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 허락하신 걸로 이렇게 하고 자 서해상에서 북한 네. 영역 내에서 피격을 당한 공무원 이 씨에 대한 네네. 이제 월북 여부 그리고 그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 북한의 사과에 대한 태도 또다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우리 민주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수구적폐 언론들이 얼마나 이중성을 떠나서 너무나 자의적인 선택적 잣대로 이렇게 보도를 해왔는지 오늘 핵심 이슈를 한 15분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 그 PD님 저 맨 처음에 보내드린 거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게 어떤 때 일인지 한번 보세요.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 박 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 조선일보입니다. 승부수 통했다 이거. 네. 북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 부상 유감 북한 주어로 명시 유감은 처음 중앙일보입니다. 유감이란 말로.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 맞았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아. 이게 언제 얘기일까요? 알죠 저희는. 여러분. 2015년도 DMZ. 예, DMZ 목함지뢰 사건입니다. 네. 그거 비 오는 날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DMZ 우리 쪽에 심어놓고. 예, 심어놓고 가서 다쳤어요. 우리 군인들이. 그때 이런 겁니다. 그때 유감 표명하겠다 해서 유감 가지고 이렇게 감격하고 승부수 통했다 박근혜 이랬던 언론이 두 번째 거 띄워주시죠. 조선일보. 그랬던 언론이.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를 하나만 가져왔는데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문정부. 이쯤 되면 이게 언론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친정부 언론이 되고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반정부 언론이 되는 게 언론의 자유인 것 마냥 조정동으로 대표되는 수구 적폐 언론이라 하는 이유가 너무 차이가 나죠. 같은 사안이고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하겠지만 실제 지금 드러나는 정황은 그 이 씨가 북으로 가서 네. 월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팩트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 시사타파에서 개국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보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월북 시도 남성 임진강서 사살. 그 옆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나. 간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2013년도 9월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파주를 통해서 어떤 남성이 월북을 했어요. 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써놨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남성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움직여서 사살해버렸습니다. 북이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저 기사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월북 시도 남성 조치가 적절했네. 잘 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난다. 우리 예, 쪽에서 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쐈어요. 그러면 그때 월북자 저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 보세요.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띄워주세요. 그 밑에 월북이 아니라고 굳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게 오늘 오후에 조선닷컴의 그냥 그 일면입니다. 저게. 맨 위에 게
고향 키까지 알고 있었다는 해경 북한 주장과 180도 다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북한이 월북 아니라니까 이번엔 그 북한 말을 믿겠다는 겁니까? 그 밑에 보세요. 북에 총살된 공무원 친형. 이제 총살이에요. 총살. 이게 총살로 바뀌었어요. 예. 총살과 사격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공무원 친형 해경 월북 발표는 완전 픽션. 지금 뭘 부정하고 있냐. 월북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치는데 80m 거리서 대화 한기호 북한의 새빨간 거짓말. 주호영 연휴 발라 태우라는 국방부의 북한 감청 확인. 근데 요 부분은 방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호영 대표는 연휴 발라 태우라는 국방부의 북한 감청 확인 그 감청 자료를 내놔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좀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서 이 감청 자료 내놔라 그래야 돼요. 저는 이 감청 자료가 기사로 나온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월북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월북 아니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죠. 자, 네, 같은 보십시오. 사안을 두고 오늘 해경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네, 좀 읽어주십시오.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 주요 정황 1. 북측 해역서 발견될 당시에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자, 요거 보십시다. 부유물에 의지했다. 부유물이라는 게 이렇게 몸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튜브죠, 튜브. 예. 그럼 이분은 튜브를 어디서 구했을까? 가지고 들어갔을까? 의문이 생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음. 요거는 요게 이제 감청 자료에서 확인한 겁니다. 북측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실종 정보를 알 수 있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 부분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구명조끼 왜 일부 언론이 평소에도 구명조끼 입고 어업지도 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됐잖아요. 안 입는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구명조끼 입고 실족되는 사람 있냐.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그냥 표류하는 사람 있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없죠. 예, 세 번째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것도 한미간 감청 첩보. 한미간 감청 첩보.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실종 당시 조석 조리동을 고려해 단순 표류 결과를 예측했을 때 실종자가 실제 발견되는 위치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음.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 동원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 해역의 해류는 일정 시간 바람에 따라 조석 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북한, 이쪽으로 불면 남한이에요. 근데 그때 실종될 당시에 요 그 지점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만약에 실종이었다면 남쪽으로 와서 더 남쪽으로 그래야 되는 정황이었다. 그죠? 그런데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북쪽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38km 헤엄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사고가 터프하셔들. 일정 시간에는 그렇게 헤엄쳐서 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부유물을 타고 구명조끼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 그러니까 북한 수역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그때는 수염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다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 좀 아까 보여준 자료 중에 한기호 의원이 파도 치는데 80m 거리서 대화? 북한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요거를 땄을까요? 만약에 한기호 의원이 월북 아니다 했으면 그걸 땄겠죠. 그 왜 이걸 따게 된 거냐면 우리가 추정컨대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이 언론에 밝히지 않은 해경 조사로 밝힐 수 없는 첩보 결과 감청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결과를 다 공유했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 군 출신 국힘당 의원들도 아 월북이 맞다 그건 확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월북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지금 신원식이나 한기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떠들었지 예.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해야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이게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천안함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천안함에 대해서 뭐 제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국가 발표를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도 그걸 확인했는데. 근데 거꾸로 지금
이 국힘당이 과거에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대한민국 안 믿고 북한 믿는다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 군 발표를 안 믿고 북한이, 그것도 웃겨요. 북한이 월부가 아니라 시신 안 태웠다. 그러니까 월부가 아니단 받고 시신은 태웠다. 국방국거 받고. 유리한 걸로만 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군의 발표를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진짜 답답해 하더라고요. 진보 정부의 군 발표는 안 믿습니다. 군 당국이. 예, 네. 군당 저 네, 저기 보수 국민의힘 네, 당과 이 보수 언론들은. 그래서 지금 가장 답답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월북과 그다음 피격과 시신 훼손을 한 묶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월북은 안 믿고 사격과 시신 훼손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게 정말 그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논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사실 조선일보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건 맞아요. 네, 조선일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맞는 걸 짜증 내서. 우리 지난번에 조선일보 그에 나온 단어를 그 금방 그 국힘당 지도부가 토스하는 거 봤잖아요. 이게 조선일보를 끊어라.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거는 국민의힘당이 20석 이하로 줄을 건 없어지는 날 가능하지 아마 끝까지 부여잡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사실 논리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 쪽 진보 계열 쪽도 한겨레 신문을 많이 보고 그 한겨레 신문 논리를 많이 쫓아갔습니다. 지금 누가 한겨레 보고 논리 쫓아갑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의원님? 한겨레 신문의 논리 누가 쫓아갑니까 지금? 왜냐면 한겨레 신문이 지금 조중동하고 행보를 비슷하게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된 거야? 한겨레 여기까지 이런 말까지 들어 그래. 차라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언론알바나 언알바나 등등 정치 클리핑이나 네, 정치 시사TV, 클리핑을 차라리 보면 봤지. 요즘 그런 의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그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서라. 스스로 서라. 조선일보를 쫓아가지 마라. 저는 아주 그런 징후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 조한동맹이 있었잖아요. 조선일보 한나라당 동맹. 네. 그러다가 결국 태극기 세력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사실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안보를 그렇게 외쳤던 이명박 초기 2008년부터 박왕자 씨의 금강산 피격 사건이 있었고요. 천안함 2010년 있었고요. 그해 가을에 또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함 지뢰가 2010년도에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2015년 DMZ에서 목함 지뢰 사건으로 우리 피해를 당했는데 이 일련의 사건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유감을 받아낸 게 마지막 2015년도에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그 조중동님 박근혜가 잘해서 대화와 유감. 예, 공격 투트랙으로 가서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이렇게 빨아대던 언론들이 박근혜 승부수. 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걸 다 빼놓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피해를 받은 거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이외에 어쨌든 사과했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어떻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거다. 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거다. 이 논의가 없어요. 지금 기사들도 보면은 그 가족분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건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보도 많이 안 들어올 거고. 예. 이분의 얘기는 이분의 얘기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기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분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취재가 돼서 더 좋은 기사를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정치를 위한 정치, 뭐 그분들 말을 빌리자면 국민이 희생이 됐는데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어떤 뭐랄까 정쟁의 건수를 네. 잡았다고 저는 건수, 생각합니다. 예, 특히 건수라고 북한과 관련된 표현한 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레드 콤플렉스로 얼마나 재미를 받고 북한에 선거 때 총 쏴달라 그래야지 레드 콤플렉스 작해서 선거에서 이기니까 그랬던 집단들이에요. 이번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형이 나와서 그러시잖아요. 보통 이럴 때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헤어졌든 아니든 뭐. 아니든 그 관계가 좋았다면 예, 그런데 어쨌든 유족이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납북자가 아닌 월북자. 제가 납북어부 취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글도 쓰고 그래서 납북어부들 그 가족들이 당한 아픔을 그때 잘 알아요. 그래서
월북한 사람이 있는 집안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에 형이 저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형을 이용하는 정치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정치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아무리 저래봐야 팩트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결국 이들은 북한의 발표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일반 독자 입장에서 이제 언론들 기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월북을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야 당연히 월북을 믿고 싶지 않겠죠. 예,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뭐 아는 사람, 가족, 지인이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아닐 거야라고 처음에 믿고 싶고 그게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논란을 너무 키우기 때문에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안 받아. 브리핑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얼마고 뭐 이혼을 했고 이러한 내밀한 가정사까지도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런 정보까지 왜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며 이런 것까지 공개해 가면서 월북이 맞다라는 거를 왜 계속 강조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네. 30%의 국민들이 소위 중도라고 부르는 분들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진보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할 소리 못하고 친북정부다 좌파정부다라는 그 논리로 계속 공격을 해야 중도에 있는 사람 중에 표심을 끌어올 수 있고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 앞에서 조영 씨하고 김종인 씨가 지금 뒤에 대한민국 네. 대통령을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저분들 빨리 그 박근혜 7시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분들 저거 말은 못하지만 안철수 발언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안철수가 또 소환돼서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러시면 안 돼. 세월호는요. 대한민국 수역 안에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2박 3일이 뭐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대본에 나타날 때까지를 네. 정확하게 새파란 아침부터 해 떠 있는 오후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 애들이 죽어가고 배가 침몰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전 국민이 트라우마가 그렇죠, 걸려 있는데 네. 진짜 안철수 전 대표는 생각이 이게 없어. 진짜 안 되세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트라우마를 끌어내면 누가 생각나? 박근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최순실 죽어간 아이들 가슴 네. 아프고 그런데 그걸 끌어들이냐? MBC 송영인 기자가 지금도 안 밝혀주신 밝혀라 한번 같은 건지 안 밝혀 여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아버리죠. 그냥 진실 네. 게임으로 가봐. 그 똑같냐 네. 안 똑같냐. 아메리카 레드 쟤는 뜰 겁니다. 안철수 할 겁니다. 철수 안 해. 뭐 왜 뛰는 건? 그거에 편승하는 저분들도 정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SNS에 이분들은 정신이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저렇게 하는 이상 진정한 보수 내지는 합리적인 보수를 할 수 없어요. 탄생한다는 건 아예 네. 제로 퍼센트입니다. 레드 컴플렉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판단 미쓴 게 지금 저렇게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저럼으로써 국민님. 근데 그런 판단을 정말 못 하실까?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도 네. 그런데 양심상으로도 그 그렇죠. 건수를 살짝 잡아서 레드 컴플렉스 이용하려고 네. 하는 그 얕은 허튼 수작이 진짜 잘못했으면 대통령인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불행한 일에서 사과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토록 금과옥조를 삼는 미국이 익스트림리 언유주얼이라고 대단히 이례적인 사과. 김정은 네. 북한 지도자의 대단히 미안이라는 다섯 글자 표현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이라도 정치 관계로는 의미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들이 그토록 빨아주는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정광훈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 자기 입장하고 같지 않으면 그 안 받아들이나 봐요. 이제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신이든 네. 미국이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데도 그게 이단 아니라고. 자, 여러분이 뭐든지 추미애 장관 아들 그 건도 팩트가 드러나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더니 검찰이 이제 장악된 결과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제가 딱 예. 하나만 말씀. 네. 오늘 그 문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셨을 텐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6월 21일 날 추미애 장관이 엄청 바빴어요. 경기도 다 다니고 상장까지 막 주고 그런 날이에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아들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파 죽겠다 뭐 이런 내용에. 그러면서 대위님 이러이러한 대위님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이러니 엄마는 어떻게 좀 해봐라. 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그거 정신 신경 쓸 데 없으니까 얘가 이런 걸 보냈으니 아들하고 통화해봐라 해요 그게. 그 뒤에 보면 아들하고 통화해봐라. 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일하는 엄마? 그럼요. 네, 저도 네. 저는 뭐 지금 보좌관이 없잖아요. 제가 막 바쁜데 애가 그러면 제 후배 있어요. 그 후배한테 이것 좀 알아봐줘라.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했어요. 네. 예.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방송 오늘은 마지막 저희는 끝내고 이어서 심층 분석 우리 이종원 PD와 함께 김병주 의원도 네. 바로 김병주 의원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오늘도 1시간 10분 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무튼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요 네, 팩트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부터 총평해 주시죠. 국민들께 추석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도 역시나 또 흥분할 얘기거리가 많았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좀 머리 아픈 이런 것들은 좀 잊고 네, 가족들과 같이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요. 아직은 미혼이시지만 네. 네. 저희 방송하면서 곧 결혼 소식을 알릴 팔뚝이 믿음직한 남자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칼럼 하나를 읽었어요. 그 한겨레 문화부장 선배가 쓰신 건데 여기서 제가 너무 눈에 딱 오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와 같아요 같은 유보적 표현을 빌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비난의 손짓도 그렇고 아마요와 같아요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한 부분은 정파적인 걸 좀 버리고 그 부분은 좀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바라는 바죠 우리가. 네. 예. 그래야 진영 논리라는 저 공격 안 받고 서로 네.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직이기 때문에 내일도 기사를 쓸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네.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소식이랑 그리고 그 재판 내용이랑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제가 정리를 해서 와. 좀 정리 기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요나 아마도나 같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보시고 좀 속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잘하세요로 하겠습니다. 네. 잘합니다. 네. 우리 아주경제 김태희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당직 네. 건강 챙겨가면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늘 대한민국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주시고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들 더 잘하도록 자극이 되시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예, 저는 몸살기가 좀 났어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고 취재를 막 하려니까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게 팩트 없이 토론하는 거는 군대에 나갈 때 아무 무기를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기본이다 모든 거에. 그래서 저보고 자꾸 진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는 팩트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쪽에 누가 명백히 잘못한 거 옹호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양심에 또. 찔려서. 네. 그래서 양모 의원 제가 제일 처음에 그만두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총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새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아플 지경이에요. 옛날부터 마음이 깊이 상하면 몸을 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이나 윤미향 의원이나 뭐 등등 그리고 추미애 장관 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될까 해서 이해찬 대표가 시사인 인터뷰에서 전체 기득권이 전부 다 보수다. 맞아. 유일하게 정치권만 깨어있는 시민으로 인해서 보수가 강하지 못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 정말 100%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한가위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잠깐 했는데 오늘은 추석 버전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먼저 있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언론을 언론답게,
한가위에 건강하시고 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이 노무현과 김대중이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작년 수천만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절반 이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흔들리지 않도록 180석을 가진 민주당 우리 후배 의원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사타파 여러분들과 우리 개국분 회원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우리 김지희 변호사,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태현 기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이번에 사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평가를 해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햇볕 정책으로 선샤인 팔러시를 해야 이렇게 옷을 벗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힘들었지만 깨어있는 행동하는 양심 천만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한가위 잘 보내시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